정몽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려사 열전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보를 참조했는데 정몽주의 증조 할아버지는 정인수라는 사람으로 검교 군기감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검교 군기감이 뭔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죠. 할아버지 정유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 동정 이렇게 관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검교 군기감과 직장 동정 같이 설명을 해드리죠. 군기감과 직장이 관직 이름입니다. 군기감은 종3품 관직, 직장은 종7품 관직이에요. 그런데 앞에 붙은 검교, 뒤에 붙은 동정은 뭐냐면 이것이 실직이 아니라 자격만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렵죠. 옛날에만 있는 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산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직, 이 산직의 반대말은 실직이에요. 실제 관직이 실직입니다. 그러면 산직은 뭐죠? 실제 관직이 아닌 관직. 자, 이렇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관리의 수가 많지 않아요. 아주 뜻밖의 적습니다. 고려시대에 문반 관리의 수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무반이 4,500명입니다. 그래서 문무반 총 합계 5,000명의 아주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죠. 500명, 4,500명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500명, 4,500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시험을 치어서 자격이 있으면 산직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직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실직을 주고 실제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아, 고려시대에 관리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때 산직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문반의 경우에는 5품까지, 무반의 경우에는 4품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사람들에게 그 관직 동정이라고 주면은 그 관직의 산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반이 4품으로 올라가고 무반이 3품으로 올라가면 검교라고 앞에다 붙여줘요. 다시 얘기해서 검교와 동정은 같은 구실을 하는 건데 높은 관직은 검교, 낮은 관직은 동정이라고 하는 걸 붙인다는 얘기죠. 증조할아버지는 검교 군기감, 할아버지는 직장 동정, 산직만 갖고 실직은 못 얻은 상태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집의 경우는 그렇게 관직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몽주의 아버지 정운관이라고 하는 분은 성균관 보긍재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함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1차 시험 국자감시에 합격하면 국자감, 이때는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에 입학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수학을 하면서 2차 시험, 아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본과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아마 최종 관직이 성균관 보긍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정몽주의 아버지는 1차 시험에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은 합격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몽주의 이런 그 가문의 배경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대대로 관리가 배출된 이런 가문이 아닌 거의 신흥 가문이나 다름없는 이런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본관이 연일정씨예요. 지금 저 포항 영일입니다. 연일정씨고 그 조상은 정승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정승명은 무려 김부식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김부식보다는 한 세대 아래지만 김부식의 아들 김존중도 알고 지내요. 그래서 김부식, 김존중 부자와 어울려 지냈던 1100년대에 활동한 문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승명이 향공으로 있다가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고려사 열전에 나오거든요. 향공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 향리 집안의 아들이었다가 거기에서 향시라고 하는 지방 시험을 붙어서 과거 급제 자격이 생긴 사람을 뜻해요. 다시 얘기해서 향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순명의 아버지가 향리였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자, 대부분 그런 것처럼 고려 초에 연일 정씨라고 하는 본관이 생겼고 연일에서 계속 향리를 세습하다가 정순명 때 처음으로 과거의 급제에서 서울로 올라간 집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도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도전, 같은 정씨인데 본관은 달라요. 본관은 봉화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고요. 정도전에 대한 이 집안 자료는 조금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정운경의 행장이 남아있고 행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일생을 기록한 글이에요. 정도전이 죽었을 때 태조실록에 정도전의 졸기가 남아있습니다. 조선왕조의 실록에는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정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걸 졸기라고 부르는데 정도전도 졸기가 남아있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아주 최근이죠. 죽은 직후에 기록을 한 거니까 이런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전의 문집 중에 정도전 문집이 삼봉집이잖아요. 이 삼봉집 중에 사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정도전의 이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도전의 집안 사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관은 봉화고 고조 할아버지는 정공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위가 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장은 고려의 향리 직급 9등급 가운데 최상위 향리입니다. 그러니까 봉화의 가장 높은 향리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증조 할아버지는 종칠품 비서랑 동정입니다. 비서랑이라고 하는 관직의 동정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실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고조 할아버지는 호장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향리로 대대로 이어오다가 증조 할아버지 때 처음으로 관직을 얻었는데 그게 실직까지는 가지 못한 산직 단계에 머무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검교 군기감입니다. 아까 나왔던 군기감의 검교직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정도전의 경우에는 아버지 정운경이 실제로 과거에 급제했고 그러니까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고 관직이 형부상석까지 올라갑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지 정운경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혼자 힘으로 과거에 합격하고 혼자 힘으로 관직이 올라서 형부상서면은 조선시대로 치면 형조판서가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 장관 더하기 여러 개 위원회 위원장일 것 같은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보다는 더 높은 관직이죠. 그런데 이 정운경의 행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운경이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었는가 하는 정운경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운경이 어렸을 때 외삼촌 안분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분은 수능 사람이에요. 수능에 안씨가 있잖아요. 과거에 장원 급제한 사람입니다. 아마 수능에 향리를 계속 세습하다가 안분 때 과거에 급제한 이런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삼촌이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 외삼촌을 따라서 서울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안에는 서울로 올라간 사람이 없지만 아마 외삼촌을 따라서 상경을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참 잘한다고 장 안에 소문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곡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곡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아들은 아실거려? 목은 이색이 이 아들입니다. 이곡과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이 서울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나이는 이곡이 많았는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벗 망년우를 맺었다. 자, 그리고는 이곡이 아 우리 고향이 경치가 참 좋은데 이러면서 정운경을 고향까지 아마 초대를 한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도 영해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읍 여기인데 여기가 이곡의 본가는 아니고 이곡의 외가예요. 이곡의 본가는 충청도 한산입니다. 그래서 한산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곡이 어릴 때 외가에 가서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색을 낳기까지 합니다. 거기를 정운경이 갔다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정도전의 아버지와 이색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가 됐고 다음 때 그대로 이 관계가 이색과 정도전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친구는 아니고 마치 이색이 정도전의 선생과 같은 마치 정도전이 제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 이제 영해를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정운경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했냐면 역시 공부는 대치동에 가야 됩니까? 대치동 같은 삼각산에 왔다는 거예요. 삼각산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의 북한산인데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기억력이 비상했다는 거죠. 글을 읽는데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했다. 이 정운경에 대한 평입니다. 삼각산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정몽주 이야기를 처음 정도전이 들었을 때 그때 정몽주가 어디 있었냐면 삼각산에 있었어요. 정몽주도 삼각산에서 과거 준비를 한 거죠. 삼각산의 그 기운이 지금 대치동으로 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타 강사들이 모여 있는 곳. 이 두 사람이 비슷하죠. 정몽주 신흥가문, 정도전은 더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는 완전히 향리라고 하는 게 밝혀져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중앙에 관리가 되지 못하고 산직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때 처음으로 중앙에 관리가 된 그런 집에서 났잖아요. 둘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정씨 또 있어요. 다 같은 경상도. 자, 이래서 이제 정몽주 장원급제하고 정도전도 관직에 오르고 해서 두 사람이 아마 조정에서 오감에서 만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질 계기가 생깁니다.